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운이 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뭐냐면요. 그 I, my, me, mine 나나나나나 하는 그 부분인데요. 나는 나에 대한 그게 없어. 이거는 뭐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이제 어제까지 호흡 이분 명상을 우선 1차 마무리를 하고 더 좋은 호흡법이 있나 기본적인 호흡법을 맞춰서요. 편하게 유튜브로도 하실 수 있는 호흡법이 있나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분 집중 명상 주제로 바로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나나 I, my, me, mine이다 하는 거는 성과 내의 향연이라는 그책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조악한 나, 치졸한 나, 옹졸한 나할때 I, my, me, mine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나라는 건 이게 이제 나라는 어떤 영역이라고 볼게요. 이거를 뚜껑을 열어서 그 안쪽을 우리 텀블러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텀블러 안쪽을 봤을 때이 공간은 나라는 공간. 그래서 아주 한정적이고 작고 좁은 공간이죠. 이렇게 나라는 거는 내가 영역을 만들고 벽을 만들기 때문에 그 안쪽을 보면 어둡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그 생각 자체가 아주 조악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불편한 점은 항상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요. 조그만 자극에도 불쑥하고 올라오게 되기도 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저거 왜 저렇게 하지만 나는 못 참는 그런 경우도 돼요. 특히 부모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문제될 게 아닌데, 막 애를 때린다거나,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니? 하면서 언어폭력을 한다거나, 이제 그게, 나라는 아주 작고 깊고 어두운 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내게 되고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걸 좀 그냥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정이 불끈 올라온다거나 나 이해가 안 돼라고 하거나 밀어내고 싶거나 공격하고 싶을 때 그때는 아주 조악하고 옹졸하고 치졸한 내가 주인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아, 나 이제 월요일 일주일 동안 어떻게 힘들게 그 일을 해야 되지? 이것도 치졸하고 옹졸한 내가 찾아온 거고요. 나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 돼. 이거는 치졸하고 옹졸한 내가 주인이 돼서 벽을 만든 상태. 그래서 이미 내가 답답하고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소통은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어제 일요일 날도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좀 남겼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욕구와 감정과 욕망이 주인이 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항상 파도 타듯이 불안하게 되고요. 그리고 초조해지고 언제 물밀듯이 파도가 와서 나를 밀어낼지 모르니까 약간 긴장된 상태고 남이 보면 화나 있나? 짜증났어? 라고 얘기하게 돼요. 나에 집중하고 빠져있는 상태는 항상 불만족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욕구와 욕망은 깨진 돛과 같아서 거기에 무엇을 부어넣어도 항상 새어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어저께 이제 그 여문주 선생님 얘기를 한게 이제 칸트로 들어가셨어요. 칸트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경험이라는 것은 항상 외적인 그 바깥 부분에 계속 변화되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신비롭기도 하고 그것은 항상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채울 수 없는 거에 대한 공허함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삶 자체가 아, 지긋지긋하게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언제까지 반복돼야 돼? 내가 이 정도로 노력했는데 라는 것이 오게 돼요. 그래서 그 끝은 뭐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그 정도로 가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해라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여기서 욕구와 욕망을 버리고 이 상태를 직접적으로 바라보면 아, 그러면 신성함밖에 없구나. 욕구와 욕망과 감정이 주체인 내가 지워졌으니까 그저 그 안에 있는 신성함만 남게 돼요. 거기는 지긋지긋해, 힘들어, 심심해, 답답해 하는 거는 올 수가 없거든요. 아, 그냥 그것만으로 그냥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깨달은 분들이 동굴 안에서 이제 집중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스와미 라마께서도 그 동굴에서 집중한 시기가 있으세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냄비 하나도 없고 밥그릇 하나, 그것도 아주 작은, 우리가 볼때 그냥 이렇게 뭐 공기 그릇, 밥그릇 하나 정말. 그러니까 뭐 국그릇 크기도 아니고요. 밥그릇 크기 정도의 아주 작은 것 하나 있을 정도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지복한 상황, 만족하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구나 라는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깨닫는다는 건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으로 행복한 거죠. 어저께 아슈람 베이비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하고 고모가 얘기하니까 그 5살짜리 꼬마, 아까 그 명품 핸드백을 만들어준 그, 그리고 그 낙하산 그 주머니도 되지만 보석함도 돼라고 얘기했던 그 꼬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더래요. 우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을 넘어가는 거죠?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는지, 아, 말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말로 감동을 줄때 계산하고 뭔가 등지고 뭔가 이게 쭈뼛쭈뼛 하면서 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못해 축하해, 감사해, 죄송합니다 라는 것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데 그 꼬마들이 땅에서 얼마 멀어지지 않은 아주 5살짜리 꼬마들이 한마디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슈라 보니까 좋지? 그러니까, 눈물 날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아, 나는 우주만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꼬마들이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게 바로 I, my, me, mine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고 행복을 줄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근데, 아우, 축하해요. 아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를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내 인생 전체를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못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뭐 부끄러워서요. 뭐 시기가 지나서요. 그냥 어색해서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기적인 거고요. 그냥 악업을 쌓고 있는 나를 내가 그냥 덮어버리고 있는 어두운 상태인 거죠.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때는 업이 쌓인 상태, 어두운 상태가 돼요. 아이들의 그런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건 아이들은 I, my, me, mine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언제든지 학습으로 인해서 뇌의 가소성처럼 발달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통 스폰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은 나의 선택이라고 요가적으로는 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I, my, me, mine 나나나나나라는 걸 세우면서 어리석고 옹졸하고 치졸한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그 안에 괴로운 방법이 나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정리해 본다면 삶은 좀더 풍요로워지고 평온해지고 조금 더 지혜로워지면서 진심으로 나를 좋아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복으로 가까워질 텐데요. 해야 될 말을 합리화시키면서 하지 않으면서 이유를 대고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못하게 나도 안 했으니까 너도 하지 마라고 이렇게 막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내삶 전체를 뿌리채 뽑아서 한 번쯤은 반성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월요일을 이렇게 시원하게 I, my, me, mine을 없애고 넓고 크게 우주 같은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일주일이 더
크고 활기차고 밝고 풍요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달이, 1년이, 그리고 평생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아침에 문을 똑똑똑 두드릴 때 그렇게 태양이 나를 맞이해 줬으니 오늘 다시 나는 태어난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그런 하루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 주제는 앞으로도 뭐 10번, 20번 더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매일매일을 I, my, me, my, 나나나나라고 얘기하는 부분, 나는 짜증나, 나는 힘들어, 나는 괴로워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입은 집중 명상을 하겠습니다. I, my, me, my는 없는지.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옆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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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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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분만 있어도 그 많은 그말 속에 와, 정말 좀이 사람 좀 떠나보냈으면 좋겠다 라고 느낄 텐데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한 번쯤은 우리 모두 다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입은 집중 명상 하겠습니다. 나나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삶의 습관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게 하고, 숨이 몸 전체에 퍼지는 걸 느끼시고, 그저 나가는 숨을 복부, 가슴, 목, 코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집중합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내쉬면서, I, my, me, mine이 주체가 아닌 신성함이 내 삶의 주체임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집중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그 주제를 가져도 좋고요. 그냥 필요하신 생각의 정리가 있으시면 하시거나 숨의 숫자를 세면서 수단이 봤다 하긴 바드라 부다의 질문에 대한 경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버리고 가래를 끊어 동요 없이 쾌락을 버리고 거센 흐름을 건너 해탈하고 허구를 버린 현명한 님께 저는 원합니다. 집을 버리고 가래를 끊어 동요 없이 쾌락을 버리고 거센 흐름을 건너 해탈하고 허구를 버린 이것만 되면 뭐 삶은 퍼펙트하겠네. 이게 I, my, me, mine에서 자유로워진 그런 상태죠. 현명한 님께 저는 원합니다. 티끌없는 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영웅이시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이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살면 진정한 영웅이죠? 그들을 위해 잘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이러한 진리는 여실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드 부다여, 시간적으로나 위로, 아래로, 옆으로, 가운데로나 얻은 것에 대한 가래를 모조리 없애버리십시오. 세상에 있는 어느 것에라도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악마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게 오늘 딱 주제랑 맞죠. 그래서 어디에 집착하는데 집착이 내가 없으면 집착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주제랑도 함께 연결이 되는데요. 집착이 있다는 건 곧 내 안에 악마가 주인이 된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위로나 아래로나 옆으로나 가운데로나 이게 이제 칸트가 시간과 공간과 그것을 오성과 이성과 감성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칸트는 이제 기독교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종교여도 정확한 판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는 내 판단이 옳아. 예, 조악한 에고가 보는 판단이 아니라 신성한 에고가 바라보는 그 판단을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오해를 버리고 보려면 철학적인 지식과 심리학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오해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칸트를 보는 분들, 그 책의 스케줄을 지금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데요. 칸트를 보는 분들은 꼭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래도 의견을 나누는 게 좋으니까요.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보셔도 좋고 뭐 칸트 전공자가 있으시다면 한 번쯤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유튜브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워낙 그 수준이 지식 수준이 워낙 높은 분이시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위험한 게 그 지식이 나인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요. 그리고 한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중에 책을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이런 의견도 있구나 보시는 건 괜찮겠지만 책 보기 전에 보시는 건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 지금 3절은 칸트의 그 순수 이성 비판과 아주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승은 악마의 영역에 집착하는 이런 사람들을 얻은 것에 집착하는 자들이다 라고 관찰하면서 새김을 확립하고 분명히 알아차려서 일체의 세계에서 어느 것에도 집착하는 자들이다.